너무 지금 서로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아, 네. 수족관을 네. 운영하시게 된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펄 아쿠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멀티샷. 오, 네. 그 펄 아쿠아가 가장 잘하는 거. 건강한 생물. 애니멀로 TV. 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항 스타일 혹시? 좋아하는 거 하나. 좋아하는. 저는 아무튼 뭐 하드스케이프 막 이제 막 거창하고 막 이렇게 비틀고 꼬고 하는 거 또 뭐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네이처 쿼링. 아, 네. 네, 역시 생물. 네이처. 생물들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뭐 더 자연적이고 생물들의 기준에 최소한에 맞춰 아. 네, 그리고 장기 유지할 수 있게끔 네, 일단은 네. 보니까 약간 하이브리드 타입 같기도 해요. 네, 네이처랑 맞습니다, 비교적. 맞습니다. 맞죠? 네. 완전 네이처였는데 이제 소비자들 니즈에 좀 맞추다 보니까 좀 하이브리드 비슷하게 이렇게 농구하게 됐어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사장님 원픽 과한 거예요. 여기서 이건 진짜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원픽. 내가 했지만 정말 마음에 든다. 원픽. 좀 이제 유경 수초왕인데 이게 3년 이상 이게 장기 유지가 되고 있는 유경 수초왕인데 이것도요? 네네. 3년 웬만하면 이제 소일 같은 경우 1년 정도 되면 이제 양분도 없고 이제 뭐 이제 수초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유경 수초들 같은 경우 양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분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장기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손님들한테 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아무튼 3년 동안 생각보다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원픽 네. 3년 유지할 수 있던 동안은 액피로 유지를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액상 비료하고 이게 결국은 또 말씀드리면 환수. 환수 수초는 제일 기본이 이제 환수기 때문에 환수가 좀 생활화가 되면 유경 수초들도 충분히 이제 뭐 1년 이상도 장기 유지도 가능하고 네, 생물들도 더 건강하고. 거의 3년 이상 됐습니다. 네. 요 펄아쿠아 운영하시면서 네네. 그래도 아 내가 이걸 운영하면서 좀 가장 이게 좀 많이 나가서 판매됐으면 좋겠다 뭐 이게 있으신가요? 여과기나 기본적인 이제 히터 웨딩거부터 이제 제대로 좀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 해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기본 환경을 맞춰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게 안 되고서는 저희 고기 갖고 와도 죽어. 아,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에서 구피트 하시던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펫트라 데려가면 어쩔 수 없죠. 안 되죠. 네. 네,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많이 그럼 팔리는 게 어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소형 열대어들. 이렇게 좀 특수한 열대어들이 생각보다 저희는 조금 잘 나가는 라스버라 갤럭시, 뭐 라스버라 브리짓대, 라스버라 헨겔리, 뭐 이제 라스버라 게일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카라신 종류 아무튼 많이 나갑니다. 저희 요거는 저희가 수족관 돌아다니면서 가장 공통되는 질문인데요. 물생활 입문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수조 사이즈. 수조 사이즈. 예,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수조 사이즈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예. 2자 정도가 제일 이상적이에요. 2자 소폭이나 2자 강폭이 대부분 2자 열대어 키우기에는 제일 이상적이에요. 예, 예. 집에 딱 형 집에. 나중에 애들도 고기들도 이제 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 크다가 만 애들이 워낙 많아. 수입 들어온 고기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과기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또 레이아웃 요즘에 레이아웃 많으니까 레이아웃 할 수 있는 공간 하면 45, 뭐, 배러 기는 것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예. 제 이상적인 거는 2자. 2자. 네. 예. 그러면, 2자. 제일 방법. 가장 네. 많이 판매되는 거는 무슨 사이즈예요? 저희는, 추천은 2자. 저희는, 근데, 생각보다 이제 45 자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 45 자반. 네. 사람들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예.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이유가 뭘까요? 그 자반 사이즈가?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중간 개념인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것 같고 하면 나중에 또 바꿀 것 같고. 큰 거 갖고 하더니 집에 부담스럽고 그래서 딱 중간 정도 되는 게 딱 45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문자들의 네. 기준은 2자는 조금 크다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자반 사이즈 35 하이큐브 45 자반 제일 많이 나는 네. 알겠습니다. 그 또 저희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제 물방을 운영하고 싶다 뭐 수족관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데 네네. 이제 3년 차 되셨잖아요. 네네. 아직까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3년을 맞습니다. 하면서 뭐 꿀팁 같은 거 아니 뭐 이거 하면서 좀 꿀팁이 있다. 꿀팁 이거는 네. 이 생물을 지급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초도 이게 진짜 잘 가꿔가지고 이탄 먹이고 이렇게 열심히 잘 가꿨는데도 결국은 한번 방심하면 이게
1년 동안 이제 준비했던 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이렇게 대리님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되고 이제 이게 몸에 배기금에 다 성실 네, 진짜 맞죠. 수족관은 환수 환수 예. 환수가 제일 중요하고 아, 환수 예. 환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아, 환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전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예. 제가 진짜 이건 너무 궁금한데 텐데 살짝만 옆으로 나와주세요. 예. 자 이 수저요. 네네. 3년 정도 하셨다는데 네.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약간만 팁을 주실 수 있어요? 약간 팁. 이거 노하우인가요? 아니면? 노하우. 일단은 초기에는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수상엽보다는 이제 수중화되어 있는 미크로소리움을 최대한 구해서 수중화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미크로소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칼집을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번식시키면서 이제 채워나간다는 형식으로 가시면 되고 미크로소리움이나 뭐 이런 음성수초 같은 계열들은 이제 빛이 너무 세면 또 막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 생각보다 이게 조도라든지 조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좀 약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상당히 간접 조명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도 뭐 RGB 달면 더 이쁠 수도 있는데 RGB보다는 좀 이제 음성 수초기 때문에 좀 약한, 예, 약한 조명으로 이렇게 입기도 적절하게 좀 안 오게끔 이제 밸런스를 아무튼 잘 맞춰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네. 안쪽에 고기들이 거의 못 들어가는. 그렇죠, 빼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쪽에도 혹시 안쪽에 소일이 있나요? 아니면 다 샌드? 저쪽 뒤쪽에 보시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소일 베이스가 베이스.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pH 때문에. 예, pH 유지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뒤에는 소일을 채워놓고 방토 작업을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방토 작업 안 하면 이게 샌드를 깔아놓으면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게 꼭 이제 방토 작업은 필수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질문하시죠. 예. 우와.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네. 펄아쿠아 이제 3년 하셨는데 이제 네. 추후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바라는 그 이상향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고기를 뭐 키우든 안 키우든 간에 뭐 모든 생명들이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네. 네. 생물을 키우기 전에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이제 구매를 하러 오시거나 하실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시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저희도 장사도 많이 하고 하면 당연히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생명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내가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책임감. 책임감. 네. 그거를 좀 이제 좀 이제 마음속으로 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도 열심히 이제 축양시키고 예. 검육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죽었다, 병 걸렸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이제 마음도 별로 안 좋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감 있게 좀 이제 키울 수 있는 예, 마인드가 된 다음에 이렇게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세 번째 전국 수족관 투어 펄아쿠아에서 애니멀로 TV의 테드 펄아쿠아입니다. 빨리 오세요. 기대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끝. 애니멀로 TV.